IMF가 그 경제 성장률, 근데 미국 쪽입니다. 2.7%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전망치 대비해서 상향해서 낸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경제가 탄탄할 곳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노랜딩 상황도 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3시 네. 대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자,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 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예. 미국 경기가 좋으면 좋은 건데 예. 지금 금리나 사이클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경기 흐름과 금리나 시점에 대한 시속게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내일 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베이지북은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한 데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3월 달 거를 되짚어보면 지난 1월 대비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히 증가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8개라는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게 된다면은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물가인데요. 물가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몇몇 지역이 아니라 뭐 숫자로 말해준다든지 더 늘어났다라든지 그런 그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경기가 더 강해졌는지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완화됐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아마도 당분간은 좀 등락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까지 나와서 금리나 시점을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만큼 시장의 우려감은 좀 많이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국은 물가의 전쟁을 더 치열하게 치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게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하겠네 네. 이런 건데요. 과연 시점을 언제로 좀 보면 되는 건지 싶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된 직후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9월, 올해 9월, 그리고 네. 두 번째 금리 인하가 25년 1월.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좀 반등을 해서 좀 안정을 찾아서 7월, 12월로 바뀌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또 다시 9월 25년 1월로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런 흐름들이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저희는 뭐 4월 CPI라든지 4월 PCE, 5월달 물가를 보면은 아마 7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걱정들은 다소 좀 공포 심리, 불안 심리가 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입장차는 좀 확연히 갈리는 네. 것 같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준비가 되면 하겠다. 네. 예, 충격 없으면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6월 시점을 예, 제시를 네. 하고 시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화는 조금 더 강세를 네, 흐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네. 미국은 9월 또는 7월 그리고 유럽은 6월. 이 그림은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까지 갔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시점보다 미국이 더 후퇴되거나 아니면은 유럽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면 달러가 더 강해지겠지만 지금 유럽은 6월, 미국은 맥스 9월까지 열어놓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106포인트를 넘나드는 수준들이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더 나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림보다는 이런 고점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공포감에 몰입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레벨인가, 얼만큼 선반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미국과 유럽 각 국의 그런 상황, 그런 부분이 네. 좀 반영이 돼서 그렇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달러 강세는 각국 정책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그쵸. 되는 요소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도 놓칠 수가 없는 게 오늘은 뭐 당국에서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닐까라는 네,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장중에 1,400원 선을 어제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네. 이 이슈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받고요. 왜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네. 1,400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과거 흐름들에 있어서 위기 국면 또는 한국 경제가 망가진다거나 한국 수출이 굉장히 크게 악화되는 구간에서
1,400을 넘어섰던 것과는 좀 달리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몰입된 부분들은 있지만 수출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과거 흐름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을 넘어서는 흐름들은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를 넘어섰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004년 24년 9월, 25년 1월 금리나 지금 연준이 제시한 3번 이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두 번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시장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감을 본다면은 저는 1,400원을 넘어서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1,400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하느니 구두 개입한 것도 있겠지만 일본과 공조를 해서 구두 개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동안 원화 약세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엔화까지도 약세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고점 돌파 시도, 1,400원 돌파 시도에서 더 올라가는 그림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워낙 약세 현상을 나타내는 게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 국가 중에 왜 유독 원화만 이렇게 타격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짙습니다. 일단은 네. 달러 강세도 있지만 잠깐 말씀드렸던 엔화 약세, 네. 또 위안화 약세, 어제 같은 경우 는 중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위안화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 특히 원화가 약세 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월 달에는 배당이 또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화 자금이 유출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오버슈팅을 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지금 한국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나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여건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원화가 약세가 심해지는 거라서 우리나라가 한국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커지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더 나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일본도 괜찮은데 엔화가 약세다. 중국도 경기는 턴어라운드하는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조합들이 좀 밀어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자산 측면에서 달러, 그리고 금, 금 가격도 오르고 근데 투자의 가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게 더 빛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신증권에서는 전반적인 달러 흐름들을 지금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좀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금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금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금 살짝 꺾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 가격 상승세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는 원화가 좀 그래도 강화,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 좀 진정이 돼야 할 시장입니다. 좀 매수세는 지속이 되는데 3일 딱 끊어주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코스피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는 외국인 현물 매매가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압박. 올해 1월 달에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외국인이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주 연속 급락을 하면서 2670에서 2430으로 레벨을 크게 떨어뜨려 놨거든요. 이때도 외국인이 현물은 2조를 샀습니다. 그런데 선물에서 6조를 매도하면서 시장을 밀어냈던 흐름인데 지금 4월 들어서만도 외국인은 5조 5천억을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코스피가 2270까지 갈 때도 5조 5천억 정도를 팔았고 1월 달에도 3주 연속 6조를 팔았고 지금도 한 5조 5천억을 팔았다고 본다면 환율 변수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단기 매물, 선물 매매도 압력은 좀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물 매도는 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변동성, 이번 조정 장세가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물 매매는 달러 흐름도 상관관계가 높지만 채권 금리 변화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향후 채권금리도 좀 고점을 통과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은 절반 정도 판 데 따른 되돌림, 그러니까 좀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주목하되, 특히 선물을 주목하되 변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끊겼지만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자, 킹달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조선주, 자동차주, 수혜업종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달러 결제를 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펀더멘탈이나 수출이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혜주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 달러가 더 강해진다, 채권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자동차나 조선주가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생각할 경우에는 좀 반대 관점에서 좀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저는 달러와 채권 금리가 지금은 고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단기 고점을 통과하는 과정으로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달러가 그리고 채권 금리가 좀 진정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소외주이자 그러니까 올해 연초 이후 제대로 반등도 못했고. 대표적인 성장주라서 채권금리 반등에 가장 취약했던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들이 지금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차 전지 그중에서 소재주 그리고 인터넷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세요. 네. 테슬라발 그 악재도 있었고 네. 뭐 LG엔소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네.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특히 2차 전지랑 인터넷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좀 당분간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반등을 기대하느냐? 26일 날 3월 미국의 3월 근원 PC가 발표될 텐데 전월보다 2월보다 조금 둔화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물가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감이 좀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채권금리와 달러가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낙폭과대 관점에서 성장주를 바라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 많이 올랐다가 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시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금융주도 참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네. 추가 조정될 것이다, 아니다, 반등이 임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네. 그리고 총선 이후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데 일단은 금융주에 대한 실적 기대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금융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단기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점과 직전 고점 사이에서의 박스권 등락 정도는 열어놓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형성했던 3월달에 고점을 기록했던 그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추세적인 상승에서의 조정시 매수, 2차전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금융주는 박스권 등락 차원에서의 저점 매수 가능권에 들어와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의 뷰를 들어보니까 채권금리도 단기 고점이라고 하는 네, 거니까 네. 뭐 시장이 색깔이 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이 안에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팔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 2600이 불안정해지고 깨질만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올해 3월 중순만 하더라도 2770을 넘어서면서 2800, 2900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죠. 좀 더 멀리 가게 된다면 2023년 10월 말에 코스피가 2270 갔을 때 2200 간다, 2100도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게 저점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추세 반전을 논하기에는 금리나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공포 심리가 좀 과도하게 들어왔다는 점, 특히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들어왔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상화 국면, 앞서 말씀드렸던 26일 PC 물가, 그리고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물가나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 시도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투자할 맛이 날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경민 대신증권 FLCC 리서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